네, 결과 보여주세요. 오, 많이 많으셨어요. 네. 네. 세게 성공했습니다. 성민지양. 예. 성민지 씨가 5승을 차지합니다. 5승 트로피 차지했습니다. 네. 축하합니다. 아버지도 축하합니다. 예.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한 말씀 하셔야겠는데요.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아빠랑 좋은 추억 만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아버님도 한 네. 분. 승민지 만세! 대한민국 만세! 예, 고맙습니다. 네. 오늘 반갑습니다. 오늘은 아침마당 도전 꾸미 무대에서 김지혜의 물레애를 불러 5승 신화를 이룬 성민지양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민지양은 2017년 6월에 음반을 내고 데뷔한 대한민국의 트로트 가수이다. 2019년 KBS 1TV 아침마당에 출연하고 2020년 미스트롯 2에 출전한 것을 계기로 인지도를 쌓고 있다. 초등학교 1학년 무렵부터 6년간 동요를 불렀다. 중학교 1학년 때 어머니의 권유로 트로트에 입문하였으며 유튜브 영상을 보며 노래 연습을 하는 과정에서 재능이 있는 것을 자각하였다. 이후 일반계 고등학교에 진학하였다가 예술고등학교로 전학하였다. 2017년 6월에 첫 음반인 돌아와 짝짝꿍을 발표하였다. 대표곡은 돌아와. 2019년 2월에 방송된 미스트롯 1에 출전하였으나 백인 예선전에서 탈락하여 방송되지 못했다. 당시 부른 곡은 바로 내 남자이며 탈락에도 불구하고 심사위원이던 노사연, 김종민 등으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2020년 12월 24일부터 방송된 미스트롯 2에 출전하여 본선 3차전까지 진출하였다. 예선전에서 세월강을 불러 올하트를 얻었으며 이어진 본선 1차 팀 미션에서 중고등부 성민지화 자좋다 팀의 리더가 되어 손님 온다 곡을 함께 불러 통과하였다. 이후 본선 2차전 1대1 데스매치에서 전유진과 겨뤄 길면 3년 짧으면 1년을 불러 판정승하였으며 본선 3차 메들리 팀 미션에서는 본간에 팀에 속하여 선전하였으나 다음 무대에 오르지 못했다. 팀 미션 1위가 진출 못한 것은 편파 판정의 시비에 휩싸이기도 하였다. 이번 국민가수에서도 팀 미션 1위는 전원이 진출을 하였기 때문에 그때그때 다른 심사에 성민지 팬들이 의아해하기도 했다. 2021년 2월 졸업 이후에도 방송, 공연 등을 통해 가수 활동을 지속하고 있으며 데뷔 이후부터 계속 성민지의 어머니가 매니저 겸 작사가 역할을 맡고 있다. 개인 유튜브 채널을 통해 매월 1에서 2회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다. 2021년 5월 8일 방송에서는 본인이 KBO 롯데자이언츠의 팬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아침마당 도전 꿈의 무대에서는 최종적으로 김지혜의 물레야를 불러 월등히 높은 점수로 무난히 5승을 달성하였다. 특히 성민지 가수는 주현미 가수를 3대째 존경해왔다고 한다. 할머니, 어머니, 성민지 양이 주현미 가수를 좋아하는 주현미가 존경 집안이다. 그래서 제일 처음 도전 꾸미 무대에서 부른 노래가 주현미의 길면 3년 짧으면 1년 이었다. 특히 김용임, 진성, 조항조, 하춘아 등 아침마당에 스페셜 게스트로 출연한 레전드 가수들이 한결같이 성민지 양을 향해 트로트를 위해 태어난 가수다 라고 극찬을 한 바 있다. 한편 성민지는 효녀 가수로도 유명하다. 아버지가 신장투석 중인데 그런 아버지를 극진히 간호하고 또한 아침마당에서 1승씩 할 때마다 아버지의 건강이 회복되어 지금은 상당히 병세가 호전되었다고 한다. 또한 아버지는 딸 때문에 김해에서 유명인사가 되었다고도 한다. 현재 성민지는 김다나, 김명성과 함께 걸그룹 미스티,
를 결성하고 2021년 7월 3일에 신곡 좌 33우 33을 발표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다시 한번 쉽지 않은 5승 달성을 축하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